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제 구평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구평 직전이 수능 직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예전 캐스트에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이 촬영을 했던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검색을 해서 다시 찾아냈어요. 이 이야기를. 구평이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수능 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야기 중 가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검색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과 뭐1% 정도 다를 수 있으니, 그렇지만 한번 잘 다를 수 있으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남극 운석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6년 전. 남극 운석은 우주를 분석하는 보물로 불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극 운석을 찾자라는 취지로 운석 탐험대를 만들고 남극에 가서 운석을 채집하기 위해, 운석을 발견하기 위해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뭐 이러한 준비 과정 끝에 우리나라 탐험대원 7명이 드디어 부푼 꿈을 안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정말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국가의 어떤 지원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우리도 우주의 비밀을 이제 알아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그래서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라는 곳이 그 남극으로 가는 시작이자 그 끝이다라고 하는 곳이래요.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서남극에 있는 패트리엇 힐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여기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운석 탐험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탐험대가 3주간의 시간을 약속하고 운석을 발견하기 위해 떠났는데, 굉장히 경비도, 여기가 비행기로 사람들을 옮겨야 되고, 뭐 온도가 영하 30도고 강풍이 80km 이상의 강풍이 불고 날씨가 정말 좋아야지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정말 신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는 날씨를 딱 맞춰서 아주 힘든 여정이라고 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 푼타 아레나스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남극의 이 지역으로 가서 탐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눈보라가 쳐서 22회나 항공기가 지연이 됐대요. 22회.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그냥 흐르고, 그리고 결국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서남극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마틴 힐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비행기를 소형 비행기를 타고 마틴 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3주간 돌아오면서 이제 운석을 발견하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는 그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탐험대원들이 눈보라를 직접 맞으면서 약간 스스로 운전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스스로 운전하면서 타면서 막 이렇게 운석을 발견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운석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힐에 갔더니 그 탐험대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운석을 줍기에 기상이 너무 나쁜 거야. 너무 춥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2주라는 시간이 흐르고 단 하나의 운석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2주에서 그 3주의 시간, 그러니까 약속한 3주가 끝나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이런 비행기나 이런 이제 뭐 약속이 된 업체들이겠죠? 뭐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무슨 상태가 좀안 좋으니까 막 생각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여기에 약속된 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3주 안에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3주가 되기 한 3, 4일 정도 남아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먼 한국에서 와서 단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기상 현상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잘안 되니까 안타까우니까 이
곳에서 특별히 TL산맥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 여기서 한번 운석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그런 심정으로 비행기를 타고 TL산맥으로 가는데 비행기가 착륙 불가능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돌아오고 도착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3주라는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일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끝나고 우리나라 탐험대는 단 하나의 운석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 이제 철수를 해야 돼. 21일이라는 3주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27일에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수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 그 비행기를 운영해주는 곳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다음날, 철수를 하고 난, 해야 되는 그 3주가 지난 그 다음날, 28일날, 저 TL산맥에 바람이 잦아들었으니 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 이미 약속된 시간은 끝났지만 우리가 딱 6시간의 시간을 줄수 있다. 6시간. 그래서 비행기로 TL산맥에 데려다 주고 6시간 후에 우리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에 7명의 대원들이 남게 된 거야. 그리고 6시간 중 2시간이 흐르는 동안 운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말 너무 절망적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첫 운석, 남극 운석 탐사대라는 깃발을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해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 그래서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째쯤에 이 탐사대원 중에 한 사람이 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위에서 돌멩이를 하나 딱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돌멩이지라고 보였다는 거야. 이거 운석인데 정말 설마 내 눈앞에 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견하는 순간 철푸덕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운석이 발견이 되면 다들 찾고 있기 때문에 운석입니다라고 소리를 쳐서 모든 대원들이 와서 그것을 잘 보관하는 냉동고에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운석을 딱 발견했대요. 하나를. 근데 그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1, 20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 운석에 대한 포장이 끝나갈 때쯤 또 다른 대원이 운석입니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운석을 발견했어요. 그 6시간 안에 우리나라 탐사대는 무려 운석을 5개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 남극 운석인 거예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보물이라고 불리는 남극 운석이 세계에 몇 개, 세계에 몇 나라 없을 때, 그걸 보유한 나라가 몇개 없을 때 우리나라가 그걸 발견했는데, 3주에 약속된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그 다음날 6시간을 약속받고, 진짜 절박한 그 심정으로 가서, 5개를 한꺼번에 발견했어. 그 남극 운석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하나만 보유해도 우주의 많은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운석이라는데, 그걸 그 마지막 순간에 5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말 금이 환향했죠. 그 우리나라 최초 남극 운석이 바로 그 5개라는 거야. 그 뒤로 또 많은 운석들을 탐사대가 가서 발견하긴 했지만, 그 최초의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그때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은 그 예전 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카테고리로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중 하나가 이거였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아니, 5개가 발견이 될것 같으면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두 개씩 발견됐으면 좋잖아. 그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5개라는 것이 우리 손에 주어질 거면 어떻게 그 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 구사일생으로 딱 6시간만 당신들이 돌아가는 것을 차마 그냥 우리가 볼수 없으니 6시간만 우리가 희생하여 추가 비용 없이 데려다 주겠다 했던 그 안에 어떻게 5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험생들에게 구평 직전, 수능 직전, 마지막까지, 사실 마지막까지 놓지 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캐스트로 작년에 구평 4등급 받은 친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 해서 수능은 1컷 나오고, 만년 3등급이 수능 직전에 코로나가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수능은 100분위 99가 나오고, 그런, 아니, 그렇게 100분위 99까지 나올 것 같으면 고3 N수 2년을 공부했는데 중간 즈음부터 3등급, 2등급, 1등급, 90, 100분위 98, 99 이렇게 올라가는 쓰면 좋잖아. 근데 전혀 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눈에는 실력이 변하는 게 보였다 그랬죠. 근데 그 친구는 몰라.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신은 알았을까? 니네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면 갖고 갈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라는 걸 신은 알고 있었을까? 너무 정말 가혹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왜 손에 쥔게 없을까? 나는 왜 결과로 내 노력이 변환되지 않을까? 어쩌면 정말 안쓰럽게도 9평까지도 선생님, 수강생 중에도 계속 성적이 안 나오다가 수능에 폭발하는 수강생들도 정말 많아요. 공통점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거야. 마지막까지 내가 하는 것들이 결과로 내가 만드는 기적은 내 과정에 대한 흔적으로 그대로 주어질 거야 라고 믿는 수강생들. 분명히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아이고, 수능 날 전까지 단한 번도 100점 받은 적이 없어요. 1등급 나온 적이 없어. 3, 4등급이야. 근데 수능 날 갑자기 100분위 99가 나와? 말이 돼? 라고 하겠지만 말이 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평을 앞두고 약 4, 5일 동안의 시간 또는 조금 길게 보면 수험 생활에 지금 막바지인 이 시간 내려놓고 싶을 수 있어. 그만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나는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절망적일 수 있어. 근데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깜깜하잖아. 영원히 터널일 것 같아. 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면, 아, 곧 밝아지겠구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기차 타고 가봐. 밝아지는 건 한순간이야. 방금까지 영원히 어두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부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고, 선생님은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많이 본게 수험생들이에요. 수험생들 안에서도, 선생님이 본 수강생들 안에서도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만큼 더 크게 웃는 수험생들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멀리 보자면 막바지인 지금 이 시기 내려놓지 마시고, 좀 좁게 보자면 가까이로 보자면 구평 직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알겠죠? 뭘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해. 부족한 걸 하면 돼요. 그게 개념이든 기출이든 엔제든 실무든. 아, 지금 이 시기에 개념을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을 하는 거야. 그걸 하는 거예요. 기출이 부족해? 기출을 하는 거야. 난 실무 연습이 부족해? 실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걸 지금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주변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딱 붙들고 시험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좁게 보면 마지막 OMR 카드 내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세요.